횟감으로 인기가 많은 무지개 송어를 민물이 아닌 동해에서 대량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연중 양식이 가능해서 바다에서 키운 싱싱한 무지개 송어를 언제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 가두리 양식장 안에 얼음 팔뚝만한 무지개 송어가 헤엄쳐 다닙니다. 200g에 불과했던 치어가 7개월 만에 2kg까지 자랐습니다. 주로 국내 민물에서 양식하던 무지개 송어를 바다에서 키우는 데 성공한 겁니다. 민물보다 성장 속도가 3배나 빨라 7달이면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양식한 무지개 송어는 모두 13만 마리. 이 가운데 1,200마리는 최근 횟감으로 팔렸습니다. 좀 민물은 홀레가 나잖아. 바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담백하고 고소하고. 연어과로 찬물을 좋아하는 무지개 송어는 수온이 20도를 넘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도 수온이 16도 이하인 수심 35m까지 가두리 양식 그물을 내려보내는 기술로 연중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항공기로 들어올 때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동해안에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당일 배송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처음 양식에 성공한 은연어는 오는 10월부터 출하됩니다. 은연어에 이어 무지개 송어도 대량 양식에 성공하면서 동해 가두리 양식 산업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